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주 12지지의 인자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신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십신은 개념만 알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12지지 인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때 십신을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주에 인과 미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혹은 인과 미가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위치에 따라다 해석이 다르다. 이걸 여기 위치에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라. 두 번째는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오는 것. 대운에서 들어올 때 이걸 갖고 한번 보자. 세 번째는 귀문관살이 작용이 되는데 인과비는 귀문관살인데 이것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해석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충과 파도 다 그렇습니다. 충을 통해서 발전하고 좋은 경우를 얻는 것인지 오히려 충을 통해서 오히려 파괴가 되는 건지 귀문관살이 작용이 돼서 오히려 더 기람을 얻는 건지 아니면 귀문관살을 통해서 신경쇠약, 정신이상 이런 부분을 겪는지 정확히 해석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해주면 인과 미가 있는데 사주 원국에서 예를 들면 미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인이란 글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똑같은 거지만 인이란 글자가 태어난 달에 있으면서 미라는 글자가 있을 때 똑같은 인미가 있을 때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미라는 것은 건토인데 여기에 생목이 있단 말이에요. 목, 오행상 목이 있는 경우 여기에는 생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미가 있는 경우 과연 이때 얘네들 둘 관계에서 이렇게만 봐도 누가 더 향후 운세, 살아가면서 더 좋은 운세를 받는가 벌써 해석이 돼주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주에서 미가 있을 때 인이 들어오는 경우, 인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미대운이 들어오는 경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될줄 안다. 세 번째는 귀문관살이 작용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얘네들을 해석하려면 이둘 관계를 해석해야 합니다. 얘는 오행상 목을 이야기합니다. 얘는 토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무병갑이라 해서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고 얘는 을갬 정을기라 해서 지장간에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는 생목이다 해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죠. 생기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얘는 뭘 이야기하면 병, 정기, 정 이렇게 정을기. 얘는 미토는 건토라 해가지고 이건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건토라 해서 이 안에 지장간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오행상 강한 화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미토란 자체는 근본적으로 수분 기운 자체가 없는 흙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수분 기운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잘 알자. 수분. 얘는 수분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미에게 있어서 얘가 잘하는 것이 들어오고 자가 들어오고 예를 들면 해가 들어오게 된다면 자나 해가 이 안으로 이렇게 운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얘는 미토는 진토로 변해버린다. 진토. 뭘 심어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흙으로 변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에게 있어서 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들어올 때, 얘하고 얘가 있을 때 얘는 생명의 기운, 물을 필요로 하는 거죠. 물. 잘하려면 물의 기운을 필요하고 얘도 물을 필요로 하는 글자다. 서로가 나에게는 물을 줘 이렇게 요구하는 글자들이라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어떠냐? 미라는 것은, 미는 목에, 목에 고지라 해가지고 고지, 창고다 이 말이에요. 얘가 목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갇히게 됩니다. 얘가요. 그런데 뭘 알아야 하냐면 인이 돌아서 이 안에 갇히는데 얘가 죽냐 사냐, 죽는 인목이 되느냐 아니면 이 안에 뿌리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인 자체에 강쇠를 본다는 거죠. 강쇠. 얘가 강한 기운을 갖고 있으면 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얘가 약하면, 얘가 약하면은 얘때는 쇠해서 얘는 이 안에 갇혀서 고사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련과 아픔과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들어온 미는, 미에게 있어서 인이 들어온, 인대운이 들어온 것은 뭐냐? 얘는 수분을 필요하고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흙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얘도 그걸 필요한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분 공급이 없을 경우에는 얘는, 얘를 맞이하면서 얘는 고목나무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분이 없는, 주변에 여기에, 여기에 수분이 없는 경우, 물의 기운 자체가 없을 때, 물의 기운이 없을 때는 이 인대운이 들어올 때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를 이야기해 준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해석할 줄 알아야 사주의 해석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얘는, 인은 근본적으로, 인월은 수분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인월에는요. 얘 자체에서 수분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수분 기운을, 인목 자체가 먹고 자라기에도 부족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미가 들어오게 된다면, 얘가 미가 들어오게 된다면 얘로서는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뭘 좋아한다면 이 안에는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는데 여기는 기토가 있다는 거죠. 뽀송뽀송한 따뜻한 기운의 흙을 갖고 들어오니까, 춥고 냉한 상태에서 얘가 들어오니까 얘는 그래도 얘를 반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본적으로 이때 인목 자체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지만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인월은 이미 뿌리를 갖고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것을 반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들어오게 되면 괜찮아, 너 얼마든지 와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가 너를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얘는 얘가 인이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얘를 들어왔을 때 내가 쟤를 먹여주고 키워줘야 하는데 나도 물이 없는데, 나도 메마른데 어떻게 쟤를 예를 들면 내가 물을 공급해서 키울까 걱정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는 인월이라 근본적으로 입춘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가 들어와도 따뜻한 기운을 들어오니까 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때 이 글자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여기 사주의 주변에 이 글자가 있느냐, 대운에서 들을 때, 세운에서 들을 때, 이때 또 이 월에서 이런 글자가 들을 때 그런 달에 잘 풀린다,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제발 십신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때 이제 이 사주에서 보면 얘가 예를 들면 병화를 갖고 있다. 병화를 갖고 있을 때 병화, 이때 이는 인성입니다. 인성, 편인. 편인이고 얘가, 얘가 예를 들면 상관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얘가 두르면서 잘하는 글자를 보자. 예를 들면 개수를 갖고 있다. 해를 갖고 만약에 들었다 해보자. 해를 돌 때 이 병화에게 해라는 것은 뭐냐? 관을 상징해 주죠. 그때 관이라는 것은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에 해는, 병화는
관운을 받고 들어오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가 들어오니까 해가 들어오면서 전체 기운을 주니까 이때는 승진, 합격, 공무원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답변을 해주면 그게 정답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럴 때 육친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육친관계. 그러면 여기서 뭐냐? 여자에게는 관을 이야기해 주겠죠. 남자에게서는 그냥 자식이 이야기했죠. 만약에 자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다면 자식이 기쁜 소식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인에 관계된 거 승진에 대한 걸 모르면 이때는 승진이 된다 하겠죠. 왜? 관이 도니까 또 편관이니까 이때는 편관은 갑작스럽게 좋은 기운을 얻게 된다. 왜? 편은 빠르니까 속도가 빠른 걸 이야기해 주니까 이럴 때 살짝만 핸들링 해주고 나면 되죠. 이것이 먼저 해석이 되지 않나. 이걸 해석이 안 되고 관이 돌았는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모르니까 사주를 탁 보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덕담만 하고 끝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좀 알아나가면 사주가 정말 자세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지의 인자의 특성을 잘 알아. 이때 귀문관사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귀문관사는 이미 그 인자를 갖고 있다 이 말에 이래요. 이 귀문관사. 그런데 여기에 화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화기가 오가 있고 술이 있고 내가 들을 때는 귀문관사를 작용이 됩니다. 이때는 죽어요. 힘들어서요. 이때 귀문관살이 자격이 되고 조후가 이루어질 때 조후가 예를 들면 수의 기운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때는 귀문관살이 작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귀문관살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다. 몰라볼 정도로 능력 발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문관살이라 해서 무조건 예를 들면 죽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귀문관살 오히려 귀문관살 반전이 되면 기가 막힌 능력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잘못되면 신경쇠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힘들게 간다는 거지. 왜? 허하니까 약하니까 보인다는 거죠. 귀신의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내 자식이 내 남편이 귀문관살이 적용이 됐는데 그것이 귀문관살 그 인자를 갖고 있는데 적용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정확히 해석을 하고 오히려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전이 있다. 오히려 더 몰라볼 정도로 좋은 기운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제발 십신 가지고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 인자를 설명하고 이런 부분을 해석하게 될 때 훨씬 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을 갖고 조금씩 공부를 해놓으면 이거 2, 3개,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이 정도 해두면 여기에 대한 인자가 다 12지지의 인자 자가 축을 만나고 축이 인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떤 대응, 어떤 흐름이 들어온다 해도 사주에 대한 해석이 논리적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늘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훨씬 더 사주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또 사주를 점령하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